여기 여보세요? 어? 누구 왔다? 왔어! 누구 왔어 지금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나? 누구 왔어 지금 갑자기? 친구가 오려나 봐. 타이밍이? 아니 이거는 주문한 거 주문한 게 나왔다. 아 주문한 거. 아 여기 너무 저기 우리 영화 촬영하던 데인데.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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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나. 한 배우님 잘 오셨어요. 야 아니 너 수근 오빠랑 안 되면 방송 많이 했죠. 방송 드라마 홍보로도 나갔다. 맞아 드라마 홍보로도 하고. 상표현이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아, 예, 계속 이렇게 진행돼요. 그렇구나. 예. 우리 여기서 촬영했잖아. 오, 우리 영화 여기 촬영하자. 그러니까. 맞아. 우리 둘 더블 데이트하는 씬이. 아 그게 여기예요. 네. 언니. 우와. 쌍스러운 건 여전하구나. 언니. 어떠세요? 맥주 한 잔. 아니 친구분이시니까 여기 가운데로 모실까요? 우리가 한번 당겨볼까요? 친구끼리 앉을까? 그러면 어떻게 앉을까? 이게 나겠어요. 네. 그래 이렇게 앉아야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앉으면 되겠다. 어머 선배님. 오늘 하늘이 어쩐지 이쁘다 했어. 얘 하늘 색깔 입었네. 얘가 네. 촬영 때도 진짜 내 비타민이었어. 아, 너무 웃겨. 우리 그러면 우리 선아 거를 일단 이거 맥주 한 잔 갖고 올게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말투랑 이게 드라마랑 똑같으시네. 처음 뵀는데. 뭐니 아, 지금 성대모사네요. 선아 처, 아 그렇겠네. 나 처음 뵀어. 컵을 이렇게 들어봐. 거꾸로 여기다 거꾸로 해서 여기 눌러봐. 아 진짜?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 해봐. 눌러. 우와. 우와. 위생. 어머 어머 어머. 씻으라고. 와 너무 신기하다. 씻었지? 네. 그러면 이게 얼마? 맞죠? 선배님 고생이 많으세요. 또 여기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또 핫성지에 오신다고 또 오늘 이렇게 힘을. 내가 입으니까 왜 써니야? 어? 써니? 너무 좋네 여기. 아 예. 한 모금 그럼 적시고 얘기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비나. 한잔해. 우리 은지가 아주 그냥 제 자신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니 근데 우리 선아가 나 아까 그냥 이거 제가 사온 거. 그냥 사왔어. 네. 확실히 여동생이 오니까 더 표정이. 확실히 달라요. 희선화. 아~ 희선화. 아니 근데 우리 선아가 또 이게 유명한 건가 보다. 너무 웃기다. 뭐가 이 유명한 소금빵은? 이거 박세리 선수님이 되게 좋아하셨다. 진짜. 어디 거예요? 자유 소금. 자유. 아니 형 이거 안 먹었어요? 이쪽? 나는 안 먹었어. 나 안 먹었어. 내가 어떻게? 나. 반전이다 반전. 이게 어디서 사? 어디서 사? 이거 먹어봤어요. 이게 네. 여기 유명해요 여기. 아 이 동네. 네네네. 고맙다. 아유. 잘 먹을게요. 선아 형이 사주단 소금빵도 먹어보고. 이 소금빵이라는 게 뭐야? 그냥 소금이 맛있는 거야? 빵이 맛있는 거야? 먹어보면 굉장히 기름지고 짭짤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전화 한 통에 또 바로 와 주셨네요? 네. 제가 요 전 작품 마지막 촬영에 갑자기 촬영장 밖에 스태프분들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커피차 플러스 간식차 플러스 분식차까지 쫙 보낸 거 얘가. 차차차, 차차차야. 그래갖고 가오가 사실 막 이렇게 가오. 가오. 언니 너무 털털해. 어깨가 살벌하다.
많이 올라갔지. 그래서 아니에요. 어, 그래서 리치 선배, 리치 후배네. 막내가 통이 너무 커요. 야,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맞아.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선배님이 진짜 드라마 촬영 때문에 엄청 바쁠 때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응원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아유, 훌륭하네. 워낙 선배님이 인기가 많으시다 보니까 맞아. 커피차 일정 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와. 다들 커피차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다하다 밀리다 보니까 마지막 촬영까지. 희선 씨한테 가기로 한 커피차들이 많은 거라고? 네. 대박이다. 그러니까 선배님을 응원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커피차 일정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겨우겨우 응원을 보내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얘기해도 돼요? 어, 얘기해줘요. 뭐냐, 해줘요. 제 생일 선물 챙겨주신 거. 어, 얘기해줘요, 얘기해줘요, 얘기해줘요. 미담이다. 아니. 미담이야, 다들 집중해. 아니, 이거. 미담이야. 그리고 김희선도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거 얘기해도 돼? 이러면, 이러고. 미담이라 그러면은 다 들어, 아까. 그리고 약간, 그래서 살짝 밀어. 빨리 하라고. 아. 아니 아니 저희가 이제 작년에 부산 영화제에 저희 영화가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제에서 이제 막 이렇게 즐기고 그때가 제 생일이었단 말이에요. 딱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랐었어. 농담으로 혜진 선배님이랑 희선 선배님이 저 뭐 이렇게 좀 좋은 가방을 하나 뭐 사주자 사주자 이러면서 이제 농담으로 저는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지나고 한참 뒤에 선배님이 큰 상자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봤는데 전 사실 진짜 잊지 못할 선물을. 웬일이야. 네. 아니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명품보다도 선배님이 몇 개월 지난 제 생일을 챙겨주셨다는 기억하는 게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전 연예계 생활하면서 선배님한테 선물 받아본 게 제 처음이거든요. 그래, 그래서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 어머. 너무 정에 약간 정에 좀 그래 울어, 울어도 돼. 아니 그래 그게 더 감사했어요 저는. 울려고 해요. 아니, 약간 뭔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몰입을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렇게 애정을 표현해준다고? 약간 이런 느낌. 감동이었어, 진짜. 너무 느껴줘서.